올라서 있습니다. 이제 4조 경기 김태윤 선수, 오승관 선수. 김태윤 선수 주목해야죠. 네, 김태윤 선수 지난 소치 올림픽에 참가했던 한국 대표로 참가했던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죠. 경기대표 한국체대 소속의 김태현 선수 역시 한국체대 소속 경기대표 오승관 선수와 함께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인코스가 김태현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해서 두 선수 잘 나갔는데요. 네. 빨리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아웃코스의 오승관 선수가 출발해서는 조금 이득을 봤고요. 네, 상태를 좀 더 수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승관 선수 9초 9호 상당히 좋아요. 네, 김태윤 선수도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초 01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코스를 바꿔야죠. 김태윤 선수가 아웃코스, 인코스의 오승관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오승관 선수가 출발해서 100m까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킥 하는 타이밍이 이 김태윤 선수가 순간적으로 그렇군요. 강한 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태윤 선수가 먼저 들어옵니다. 김태윤 선수 35초 89, 35초대 기록하면서 1위로 올라섭니다. 자, 우리나라 경기장에서도 우리 대표 선수 정도 되면 항상 34초를 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야 세계 무대에서도 아마 그 기량이 통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올림픽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선수들, 대표 선수들 특히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기록은 많이 기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시도의 명예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올림픽에 갔다 왔다라는 인사 차원의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향후에는 이런 대회 있을 때 항상 34초를 그럼요.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조의 김태윤 선수가 35초 89를 기록하면서 1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5조 경기 경기대표 한국대 임준홍 선수 그리고 한국체대 강원대표 박민준 선수가 5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조, 5조, 이 두 조의 선수들이 앞으로 평창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제 그 해야 될. 그렇죠. 주역이 되어야 될 그런 선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코스의 임준홍 선수를 좀 주목해봐야 되겠어요. 아, 플라잉입니다. 부정 출발. 출발 선상에서 정지 동작에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부정 출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두 선수한테는 굉장히 이제 부담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깥쪽 주로에 있는 선수가 먼저 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요. 네, 박민준 선수, 임준홍 선수와 이제 재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타이밍이 또 잘 맞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하고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굉장히 그 도움을 받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출발에서 아주 이득이 있는 거죠. 네, 스타터가 딱 그 부분을 딱 정확하게 잡아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박민준 선수 부정 출발이었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재출발에서 부정 출발이 나온다면 부정 출발을 유도한 선수가 바로 실격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나간 선수는 이제 무조건 경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 다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네, 현재 1위는 김태윤 선수 35초 89. 이제 마지막 5조 임준홍, 박민준 선수 두 번째 출발 선상에 섰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죠.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이제 100m 랩타임 보죠. 100m 랩타임이 9초 93. 박민준 선수가 좋았어요. 네, 박민준 선수 좋네요. 9초 93. 네. 네. 자,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 35초대 김태현 선수와 1, 2위를 다툴 수 있는데요. 네, 임준홍 선수 자세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직 그렇네요. 네. 네, 턴에서 당 동작이 스피드 처리 동작이 좀 미숙해 보이긴 하네요. 자, 아웃코스로 나온 임준홍 선수 조금 빠른가 임준홍 선수 36초 42군요. 35초대 들어오지 못.